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제가 거실에서 찍는 영상은 처음인데요. 이런 영상을 드디어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살면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활 꿀템을 모아서 소개를 하는 영상인데, 그동안 생활 꿀템은 뭔가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제품들 해서 1년마다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혼자 살고 독립했고 자취하니까 이런 생활 꿀템들은 적어도 2, 3개월에 한 번씩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취 경력 1개월 자, 어떤 제품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씽!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짜자잔! 쌀 씻는 그릇입니다. 약간 스텐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쌀 씻는 용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옆부분이랑 윗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서 쌀이 탈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 스텐 그릇을 쓰면은 막 씻다가 이렇게 물을 버리다 보면은 쌀이 밖으로 탈출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는 스텐 그릇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자취를 처음 해서 이번에 알게 된 제품이 아닐까. 엄마한테 이거 있다고 막 자랑해서 보여드렸더니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야채 씻는 용도로도 좋긴 하지만 이 구멍 크기가 딱 쌀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좀 작게 나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야채를 씻기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쌀 씻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취하는 분들이 좀 쌀을 씻어내는 용도로도 좋을 것 같고,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분들은 어머니한테 선물 용도로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요, 짜자잔. 이거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생활 꿀템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솝의 포스트푸 드롭스예요. 이게 진짜 선물용으로 짱이에요. 보통 이솝으로 선물하면 향수보다는 아마 핸드크림이라든지 핸드워시를 많이 선물을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꿀템. 이름에도 푸라고 써져 있잖아요. 화장실에 좀 불필요하고 불쾌한 냄새를 잡아줄 때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이솝은 뭔가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유리병인데도 3만 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구입할 수 있고요. 뭔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세상에 이런 제품도 있었냐고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 스포이드를 한번 누르면 아주 적은 요 양이 올라오는데 볼일을 보시고 변기에다가 요 정도만 떨어뜨리면 이솝스러운 시트러스 향이 화장실을 꽉 메우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보이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저처럼 자취하는 분들 볼일을 봤는데 뭔가 이 불쾌한 냄새를 잡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변기 위에다 두시고 진짜 이거 스포이드로 간단히 요 정도만 뿌려도 그 불쾌한 냄새가 확 잡힌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탈취제를 너무 잘 써서 탈취제를 추천한 적도 있는데 탈취제를 뿌리다 보면 약간 세면대도 얼룩지고 그게 바닥으로 떨어질 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변기로 떨어뜨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가끔 약간 하수구 냄새 나는 것 같을 때는 하수구나 세면대에도 몇 방울 떨어뜨려주고 있어요. 꼭 불쾌한 냄새가 아니더라도 뭔가 화장실에 좀 향기로운 향을 두고 싶었던 분들한테 이 제품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제 집이 넓지는 않은데 화장실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손님용, 하나는 제 용으로 쓰는데 두 개 다 구비해둔 제품이에요. 강추. 세 번째는요, 이거는 가격 대비 솔직히 별로기는 한데 혹시나 향초를 많이 피운다든지 아니면 불 붙일 일이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약간 아이디어 상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개프 제품인데요. 저는 백화점에서 구경하다가 직원분께서 재밌는 걸막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것까지 구입을 했는데 요거 옛날 갤럭시 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건데 충전은 금방이에요. 충전을 하면 여러분 전원을 딱 올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배터리가 보여요. 요게 전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원을 누르면 짜자잔! 이렇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진짜 정확해요. 뭔가 향초나 뭐 불 붙이는 제품들은 연료를 채워줘야 된다든지 건전지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로 충전하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충전하면서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해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뭔가 이런 작은 불을 붙이고 싶은 그런 충전용 불 붙이는 제품이 필요했다면 이 제품을 추천을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드럼 세탁기 세제인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세제를 추천하는 날도 오네요. 바로 센트라린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요거는 카로퓸이라고 섬유유연제, 뭐 세제 이런 거 따로 넣지 않고 요거 하나만 넣으면 되는 캡슐 세제예요. 외국 브랜드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 좀 신생 기업들이 만든 좀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구매수가 제일 많았던 제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요 라벤더 향을 추천을 하고요. 그냥 드럼 세탁기 하나만 넣으면 돼요. 아마 되게 많은 용량을 넣을 땐 두 개를 넣어야 되고 그거 아닐 때는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요 파란색은 향기랑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물에 그대로 녹아요. 그래서 세제 칸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럼 세탁기에다가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도 챙겨가면 너무 좋겠죠? 세제도 되는데
섬유유연제 이런 향까지 적당히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약간 시원한 향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제 지인들이 여기서 잘 때나 그럴 때 그런 이불들을 다 이걸로 세탁을 해놨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랑 그리고 얘가 세트예요. 같은 브랜드 건데 내가 만약에 이 향보다 조금 더 진하게 섬유유연제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요 통에다가 얘를요 이렇게 덜어서 이 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밑판에 이 정도 채우는 양만 드럼 세탁기에 그냥 그대로 빨랫감 들어간 곳에 넣으면 향이 증폭이 되거든요. 제가 인디고 에어 향을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새벽에 찬 공기, 뭔가 정적인 그런 향을 좋아하는데 단순히 꽃향이 아니라 뭔가 약간 새벽에 찬 공기 같으면서 향기로운 섬유유연제 그런 향이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진짜 주변에 얼마나 추천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기혼자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서 진짜 좋아요. 저희 엄마가 이거 사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섬유유연제까지 포함이라서 캡슐 하나에 400원 꼴로 좀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좀 세탁을 많이 돌리는 게 아니라면 모아놓고 하나만 쓰면 되니까 되게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랭이를 제일 추천을 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제품이 제일 신제품이긴 한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기능성으로만 볼 때는. 왜냐면 이거는 찌든 때까지 다 지워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 이런 캡슐 세제가 좀 더 다르게 생겼죠? 이것도 드럼 세탁기에 그냥 넣으면 돼요. 여행 갈 때 완전 핵꿀템. 진짜 완전 미쳤어요. 좀 더러운 때라든지 찌든 때 아니면 흰 티에 얼룩 이런 거 지울 때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정말 잘 세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독일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독일에는 엄청 유명한 세제인 것 같은데 평소에 저처럼 좀 삶의 질을 중시하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세제까지 넣기 편해 그런 제품을 찾았다면 이 센트라린의 카로퓸들을 추천을 합니다. 이거 진짜 핵꿀템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꼭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짜자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마켓컬리 박스예요. 마켓컬리 퍼플 박스인데 마켓컬리에서 5,000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이거를 열어보면 이런 거를 약간 보냉 박스라고 하나요?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택배 뜯고 택배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 걸 정말 정말 싫어해요. 저는 밖에서 살 수 있는 거면 밖에서 사오려고 해요. 제가 마켓컬리에서 장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퍼플 박스라고 이런 보냉팩을 구입을 하고 제가 현관문에 내놓으면 제품들을 다 여기다 담아주신대요. 너무 신기하고 쓰레기도 줄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소량으로 구입할 때 마켓컬리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뭔가 제가 자주 먹는 김치라든지 두부? 뭐 이런 거를 사다 보니까 항상 구입할 때 최소 4만 원이 돼서 무료 배송으로 그냥 마켓컬리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현관문 앞에 보관만 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쓰레기도 안 나오고 평소에 저처럼 마켓컬리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퍼플박스를 모른다면 퍼플박스 진짜 강추할게요. 그리고 알려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편리하게 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생활 꿀템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추천할 제품은 짜자잔 김입니다. 제가 김을 진짜 진짜 좋아해요. 김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봉투김도 많이 나오고 도시락김도 많이 나오는데 마트에 가면 약간 큰 도시락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는 김 10장 이런 걸 안 되거든요. 저는 진짜 식탁김 큰 거 있어야지 먹는데 식탁김이 또 안 좋은 게 몇 담으면 약간 애매하게 남아서 이걸 억지로 먹자느니 조금 짜고 약간 혼자 먹을 때 큰 식탁김을 뜯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로 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서 시켜 먹다가 김 먹고 싶은데 뭐 시키지 하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주문했더니 너무 편리해서 저는 벌써 7통을 다 먹었어요.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캔에 들어있고요. 안에 방부제를 넣고 보관을 하면 며칠 뒤에 다시 먹어도 되게 바삭바삭거리니 맛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김을 많이 먹고 뭔가 김이 딱 10개만 들어있는 거 싫고 맨날 뜯는 것도 귀찮아 했던 분들한테 요 통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개당 2,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김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김 좋아하는 분들 별건 아닌데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여러분. 꿀템으로 강추할게요. 그리고 또 혼자 살다 보면 야채가 그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뭔가 파래 썰어도 밑둥에 이 정도만 남거나 고추가 딱 반 정도 필요한데 고추가 반이 남는다거나 뭔가 양파가 남는다거나 이런 짜투리를 보관할 통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락앤락의 양파 용기가 있어요. 이게 두 개에 4,900원 정도 해서 저는 두 개 사다 놓고 잡히는 대로 야채를 다 넣고 있는데 양파 넣기에도 되게 좋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서 되게 크고요. 약간 양파 반 개 정도 보관하기 좋은 1인 가구다 보니까 양이 항상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짜투리 보관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닌데 가격도 좋고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지만 뭔가 이렇게 잘 닫히는 덮개로 되어 있어서 빨리빨리 닫고 빨리빨리 열어서 사용하기 좋아서 요리할 때마다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야채 짜투리 남은 거 어디다 보관할까 하시는 분들 이거 가격 대비 너무 좋거든요.
있거든요. 이거 추천할게요. 여러분 혹시 식물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상하게 과습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아프더라고요. 이게 집에 초록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초록색을 두고 싶은데 저 같은 초보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없을까 하다가 구입을 했더니 정말 키우기가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 우리 식물 살인자 여러분들이 키워도 되는 수경 재배 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입하면 요 유리병이 따로 오고 요 돌 있죠? 하얀 돌이 따로 오고 뿌리가 씻겨진 이 식물들이 신문지에 한번 감싸서 저희가 식물을 가운데다 놓고 돌을 넣으면 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뿌리에 물이 닿을 정도로만 조금만 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자랍니다. 근데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요 멋쟁이 식물이 새끼들을 엄청 많이 피우고 있어요. 지금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가운데 새 잎이 났기도 했고 주변에 새 잎들이 정말 잘 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거실 선반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키우기도 너무 편하고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여러분 이거 개당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저 같은 초보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초보 식물로 강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흙이 없잖아요. 흙이 없으니까 뭔가 벌레가 생길 것 같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정말 편리하게 키우기 좋아서 만약에 다음에 계속 식물 키울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 수경 재배 식물을 키울 것 같아요. 강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짜자잔, 잠옷입니다. 제가 브이로그에서 제 사촌 언니가 어떤 옷을 입고 이거 어디 거냐 진짜 너무 좋다 그런 영상의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진짜 여러분한테 진짜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까, 어떻게 추천해야지 내 진심이 제일 잘 통할까 해서 오늘 영상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가성비 미쳤거든요. 여러분 이게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배송비까지 2만원 중후반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구매대행이라서 개수마다 가격이 붙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다면 코스트코에 직접 가셔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미국 브랜드인데요. 정말 옷이 찹쌀떡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데 너무 편해서 집에서 생활복처럼 입기 되게 좋은 라운지 웨어예요. 진짜 쫙쫙 늘어나고 입자마자 그냥 감촉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저희 엄마도 사다 드리고 제 남자친구도 선물로 주고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뭐 가족의 다른 분들은 잠옷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사다 줬는데 그 5년 동안 제가 입었던 잠옷 중에 가성비가 미쳤고요. 이거는 저만 입기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도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자 거라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있는데요. 180 기준으로 엑스라지가 약간 크진 않고 약간 짧은 정도고 라지가 여자 66분들이 되게 널널하게 입기 좋고 그리고 미줌이 55에서 66분들이 입으면 좋겠죠? 제 사촌언니는 160에 55 사이즈인데도 라지를 입더니 제가 어떤 사이즈 같아 했더니 이거 스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기 좋지만 제 기준으로 저는 라지를 입고 있습니다. 라지로 샀더니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바지도 너무 편해서 약간 자취하는 분들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단독으로 입어도 전혀 민망하지 않은 그런 생활복이거든요. 친구들 집에 놀러 올 때도 입고 있기도 너무 좋고 이게 인기가 많은 건지 제가 코스트코에 다시 갔을 때 약간 너무 밝은 컬러만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인터넷 구매대행이라도 이 제품을 꼭 구입하셔서 생활복으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찹쌀떡 같은 잠옷이랍니다. 두 제품이 더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미 설치를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부착식 조명이에요. 아파트 화장대를 보면은 안에 조명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진짜 많아요. 특히 저희 집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주방에 간접 조명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침대 밑에 부착등 이런 게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 저는 지금 거울에 붙여서 조명 거울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색상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서 약간 화장대에서 내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 또는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이 조명이 있으면 정말 편할 거예요. 아파트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화장대를 보면 보통 화장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어서 역광으로 스킨케어를 바르거나 화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역광 환경에서 딱 2만 원만 투자해도 이렇게 밝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속눈썹 영양제나 뭔가 머리를 할 때 저는 이럴 때는 무조건 화장대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조명이 있고서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저처럼 초보분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요새 뭔가 간접등이 필요해 또는 내가 쓰는 화장대가 너무 역광이야 했던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를 믿고 이 제품을 구입하셔서 그냥 저는 가볍게 양면 테이프로 붙였거든요.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짜자잔 분리형 커튼이에요. 이 커튼 설치는 되게 간단한데 저희 집에 뭐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거 달 줄 몰라서 숭고에서 고수님들 불러서 빨리빨리 설치를 했거든요. 저처럼 블라인드 못 다시는 분들은 숭고에 그런 블라인드 고수님들이 진짜 많은데 진짜 5분 만에 달아주세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분리형 커튼들은
대부분 이렇게 압축봉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처럼 초보분들도 10초 안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돌려서 이 너비만 맞추면 되는 압축봉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방에 화장실 입구랑 그리고 저희 현관문에다 했어요. 제가 현관문 앞에 작은 거울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현관문에서 거울이 보이면 정말 안 좋은 구조래요. 약간 미신이긴 하지만 저희 엄마가 현관문 앞에 거울 설치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약간 옆쪽 벽에다 했는데도 이게 거울에서는 현관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가려야겠다 해서 압축봉을 이용해서 제가 했던 분리형 커튼을 설치를 했더니 세상에 진짜 안정감이 너무 좋고 집이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 화장실 입구에 설치한 분리형 커튼도 그 부분이 되게 구석지고 제가 화장 때에 막 에어랩이나 다이슨을 갖다 놓으니까 진짜 너무 지저분한데 이 부분만 딱 가리면 완벽할 것 같은 거예요. 향에 민감해서 이렇게 화장실이랑 방이 같이 달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약간 그런 냄새가 안 나더라도 저는 화장실 문은 꼭꼭 닫는 편이고 그래서 이 분리형 커튼을 설치했더니 방이 훨씬 더 아늑해지고 뭔가 이런 좀 지저분한 걸 가릴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방마다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에서 한쪽이 되게 그늘지고 약간 어둡고 이런 게 고민이었던 분들은 아예 이렇게 하얀색 커튼을 다시는 게 어떨까. 저처럼 뭔가 인테리어 관심 많은데 뭔가 어느 부분이 너무 지저분한데 이 부분을 가리고 싶어 했던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집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생활 꿀템들을 모아서 추천을 했어요. 뭐 요리할 때 잘 쓰는 제품들도 있고 제가 살면서 너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도 잔뜩 모아봤는데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자취를 쭉 하다 보면 또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은데요. 또 다음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이런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